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설 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곳곳에선 이미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에도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북적여 연휴 중 전국 공항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도 설 민심을 선점하려는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역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만나며 설 밥상머리 민심 잡게 나섰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대의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 결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면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